제가 이거를 시작하자마자 아 이걸 시작하자마자 집에 전화가 왔는데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아 진짜 다들 오늘 주말 집콕하시나 봐요. 메리 크리스마스, 메리 크리스마스. 아, 화장법이 바뀐 게 아니고 메이크업을 받아서 그래요. 다들 크리스마스 때뭐 하셨어요? 저 집이에요, 집. 집에 우리 집 크리스마스 트리 앞이에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유튜브 찍으면서 이게 최 KW가 누구지? 아, 전. 아니, 전화는 안 받을 거고, 우선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으면서, 뭐라 그러지? 이게 너무,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거라서 너무 민망한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. 그래서 이게 내가 보기에는, 이렇게 여러분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하면 좀 이렇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, 네. 아, 눈 밑에 펄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. 이게 제가 직접 한 화장이 아니라가지고, 쌤이 해주신 거거든요. 지금 카메라 세팅 좀 하고. 크리스마스인데 뭐 하세요? 아, 오늘 크리스마스 아니구나. 아, 크리스마스 지났구나. 아, 죄송해요. 크리스마스가 지났어요. 크리스마스 뭐 하셨어요? 아, 진짜 엄청 민망하네. 아, 왜냐면 제가 주로 막 그런 뭐, 하울이나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, 좀 재밌는 그 컨텐츠를 해보고 싶어가지고, 오늘은, 아,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리스마스 특집 영상이에요. 근데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, 뭐 내년에 보시면 되니까. 저 아직 술안 마셨어요. 술 다음 이따가 마실 건데 아직 술안 마셨습니다. 걱정하지 말아주세요. 우선 지금 크리스마스 특집이니까 이렇게 요것도 꽂고 이거 루돌프 핀이거든요. 어쨌든 제가 그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어디 보고 말하는 거지? 이거 유튜브 보고 말해야 돼. 여기 보고 죄송해요. 제가 잘 못해가지고. 잘 하고 싶은데, 아직 유튜브 초보라서. 아, 교정. 교정. 올해 한번 다시 시도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,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교정을 할 시간이 없었었는데, 올해 한번 해볼까요? 아무튼, 여러분, 오늘 제가 지금 조립을 할 거예요. 조립을 할 건데 내가 너무 심심해. 혼자 조립을 하면서는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켜서 어쨌든 제 사실 낮에는 사람 여러분들이 다 바쁘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소수의 분들이라도 좀 같이 대화 나누면서 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들어왔어요.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유튜브로도 인트로를 찍어야 되니까. 네, 한번 잠깐만요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엄청 민망하네. 저 여러분 되게 열심히 살아요. 지금 이렇게 짬나는 시간에 유튜브 찍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약속 시간까지 약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1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진짜 저의 유튜브 지금 환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유튜브 찍는 환경이 얼마나 비루한지 저 여러분 아시면 진짜 눈물이 나실 수도 있어요. 제가 막, 진짜, 제 유튜브 정말 다른 분들은 막 조명에 막 이렇게, 저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? 지금 제가, 저는 유튜브가. 조명 없어서 스탠드로 하고 있고 이거 진짜 알면은 너무 슬프다 진짜. 여러분 너무 슬프죠? 저 조명을 사실 제가 조명을 시키려고 맨날 마음을 먹는데
무슨 조명이 좋은지도 모르겠고. 그래서 난 스탠드 끼고 지금. 그때, 그쯤 마이크도 없고, 막 카메라는 사기를 당해가지고, 카메라 또, 막 카메라 막그 조명 자꾸 나가고, 아니, 뭐냐, 뭐야, 카메라는 자꾸 그 초점 자꾸 나가고, 그리고 뭐냐, 제가 카메라 어디서 샀냐면요, 그 용산 전자상가에서 샀어요. 근데 누가 나보고, 누가 요새 카메라를 용산 전자상가 가서 사냐고. 왜요? 용산 전자상가에서 대부분, 그 전자기기들은 용산 전자상가에서 사지 않아요, 대부분? 근데 자꾸 사람들이, 어? 아니, 요즘은 뭐, 캐논 매장도 있고, 삼성 매장도 있고 있는데, 다 막, 왜, 자기, 아직도 용산 전자상가 가는 사람 진짜 처음 봤다고,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, 도대체 몇 살이냐고 저한테 막 그래가지고, 그런가? 약간 이러고 있는데, 저 진짜 이렇게, 비루한 환경에서도 제가 유튜브를,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, 여러분들 좀, 예쁘게 봐주세요. 제가, 뭐가 문제일까, 나의 유튜브는. 왜 사람들이 재밌어 하지 않을까.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재밌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떤 걸좀 해야 될까요? 어떤 거 해야 좀 여러분이 재밌게 느낄지.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술을 마실까요? 유튜브에서. 아무튼, 근데, 제가, 요즘 이제 코로나라서, 솔직히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. 그리고, 요즘 너무 심각해졌으니까, 이제 진짜 집에만 있어야 될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,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는 그 이영지님을 되게 좋아해요. 브이로그가, 근데 저는 브이로그 너무 창피해요. 막,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막, 이게 너무 창피하고요. 그리고, 솔직히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러고 있는데, 솔직히 안 돌아다녀서. 그래가지고, 아무튼, 근데, 랜선 집들이는 저희 집에 관종이 저밖에 없어요. 저희 가족들은 좀다 프라이빗하신 성격분들이라서 집이 공개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. 그래가지고, 만약에 랜선 집들이 하더라도 제 방밖에 못 보여드리는데, 제가 가족이랑 같이 사니까 또 그거는 또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또 예의잖아요. 그러니까.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유일한 관종력의 관종의 피가 저의 몸에 밖에 안 흘러요. 아무튼 그래가지고, 예. 근데, 어쨌든, 제가 그래서 이영지님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어요. 너무. 이영지 씨? 이영지님? 저보다 어리시잖아요. 근데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근데 이분이 뭐지?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마. 그 케이스 있잖아요. 그게 너무 예쁜데, 저는 솔직히 그거를 하시는지 몰랐어요. 근데, 그거를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, 너무 놓쳐서 아깝고, 막, 근데 이게 거의 1억이 넘게 펀딩이 됐대요. 그리고 이게 코로나를, 치료인가? 뭐, 암튼 그 코로나 피해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기부가 된대요. 그래서 너무 솔직히 진짜 어린 친구가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게, 그러니까 자기의 영향력이랑 자기의 재능을 이용해서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, 진짜, 정말, 뭐, 그러니까 유명인이나 인플루언서나, 그러니까 저런 걸 하는 사람들이 진짜 인플루언서고, 유명인이고, 연예인이구나,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. 그래서, 진짜 너무 멋있었고, 그리고, 그래서 약간 그런 취미생활 같은 거, 이렇게 집에서 취미생활 하는 거를, 좀 재밌는 취미생활을 하는 거를 나도 집에서 뭔가를 하는 거를 좀 찍어서 여러분이 집에서 뭘 하면 재밌게 지낼 수 있는지를, 왜냐면 저는 솔직히 재능이 없어요. 저는 그림도 못 그리고요. 저는 뭘 이렇게 만들어서 팔 정도로 재능이 없어서, 그러니까 이거를 돈 주고 굳이 살 정도로의 재능이 없어요, 저는.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저는 못할 것 같고, 제가 뭘 만들어서 파는 거는
저는 정말 재능이 너무 없어가지고, 그래서 차라리 저는, 아, 뭐를 하면 집에서 재밌게 놀수 있는지를 좀 소개를 시켜주면 재밌겠다. 제가 또 집에 혼자 놀기의 달인이거든요. 그래가지고, 저는 허트시그널 때도 저랑 아무도 데이트를 해주지 않아가지고, 저 맨날 집에서 혼자 놀았거든요. 근데 되게 즐거웠어요, 저는. 그래서, 혼자 집에서 재밌게 노는 방법을 컨텐츠로 찍어서 알려드리면 또좀 좋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하게 오늘은 그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근데 제가 막 멀티태스킹이 너무 안 돼요. 그때도 옛날에 그막 요리하는 거 라이브 했었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되게 재밌는 거를 갖고 왔는데 칼 들고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걸 갖고 왔는데 제가 제 친구가 있어요. 친구가 만든 거를 보고 제가 같이 구매를 했는데, 이거 나왔어요. 싱크가 안 맞아요? 싱크가 안 맞나? 싱크가 안 맞나요? 어떻게 싱크 안 맞아요? 오잉? 헐, 제가 껐다 켤게요. 잠깐만요. 잠깐만.